자본,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문에 상담글이 새벽 4시 38분에 올라와가지고 이거를 제가 답변을 왠지 드려야 될 것 같은, 이분이 잠을 설치다가 쓰신 것 같아가지고요. 자, 퇴사 후 뒤늦게 재테크 공부 중인 30대 여자입니다. 오 박사님이 저보다 어리지만 배울 점이 많아서 저의 10여 년 회사 생활을 반성도 하고 자본주의에 대해 깨닫고 있는 요즘입니다. 회사에 노동력만 제공해주고 건강, 자존감만 잃고 퇴사했습니다. 자, 친구들, 후배들 다수가 서울 분당 판교에 집 사가지고 출발해서 지금 자산이 10억이 훌쩍 넘어갑니다. 남과 비교하기 싫지만 현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울하고 잠도 안 오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자, 양가 부모님께 도움을 거의 못 받고 시작했고 동공부도 게을리해서 아직도 집이 없습니다. 제 아이는 저처럼 안 살게 하고 싶고요. 제가 놓친 시간과 복리 효과를 내 아이만이라도 누리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아, 이거 이해합니다. 예, 100% 이해합니다. 그래서 증여 관련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가 점점 자라고 있어가지고 마음이 급해서. 오 박사님은 증여 관련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 이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이거를 아 진짜 강의 Q&A 때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대부분 또 그 어머니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많이 물어보세요. 네, 이해합니다. 자, 저의 경우 무지할 때 아이 이름으로 수협 예금을 빙신 천치같이 2천만 원이나 가입해가지고 현재 주식으로 증여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따 말씀드릴게요. 우선 계획은 예금 만기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요. 사실 이걸 둬야 할지 해지해야 할지도 결정 못했네요. 2020년 만기. 네, 2018년 12월. 2020년 만기. 자, 차후에는, 자, 이분 선택지 주셨어요. 이렇게 해야지 제가 답변을 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본인이 생각한 이 선택지를 좀 주세요. 자, 1번. 그 돈으로 미국 주식을 사준다. 2000 조금 넘게 증여 신고하고 세금 납부 증거 보관. 2번. 우선 내가 투자하고 나중에 주식 수익이 불어나면 증여한다. 3번. 부동산이 공시지가나 시세보다 낮아 증여에 유리하니까 나중에 부동산이나 물려준다. 제 주변 몇몇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나이 40이 다 되도록 등기도 못 쳐본 부족한 부모지만 아이에게 작은 종잣돈을 미리 넘겨 저처럼 살고 싶게 하지 않아요. 살게 하기 싫어요. 이제라도 하나씩 준비해 가려고요. 오 박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거 자 일단은 눈을 뜨신 거를 좀 축하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잘못하신 게 많네요. 잘못하신 게 많고 제가 이게 처음에 딱 읽다 보니까 친구들이 뭐 서울 뭐 판교 뭐 이런 분당에다 집 사서 순자산 10억이 넘어간다 이걸 딱 봤을 때 이분이 처음에는 30대라고 썼지만 제가 봤을 때 39살일 가능성이 크다. 딱 그때거든요. 40 지금 코앞에 두신 분들까지는 좀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욱더 또 여성분이시니까 진출이 좀 빨랐잖아요. 사회적 진출이.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더욱더 유리했죠. 지금보다. 2010년대 초반에 눈 뜬 사람들보다 훨씬 빨랐어요. 빨리 눈 떠셨을 거니까.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자, 이분 선택지가, 일단은, 지금 인덱스 값이, 저한테 주어진 인덱스 값이 너무 좀 암울해요. 그러니까 수협 예금을 증여하는 거는, 이거는 좀 아닙니다. 예금은 저희 할아버지도 그렇게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러셨으면. 자, 예금 증여는 아니에요. 예금은 현금 증여는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이거 알고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이건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현금 증여는 이거 신고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현금 증여는 따로 방법이 있어요. 불법적인 건 아니고요. 현금 증여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돈으로 미국 주식을 사준다? 아, 이것도 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제가 결론부터 빨리 말씀드릴게요. 아, 이거 일단은 본인이 잘 되셔야 됩니다. 본인이 잘 돼야 돼요. 일단 자기는 이 쥐뿔도 없는데 애만 잘 사는 건 또 무슨 경우입니까? 애가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지금 무슨 50년대 전후 시대도 아니고 나는 못 살지만 애는 잘 살아야 된다? 이건 또 무슨 생각이죠? 저희 이제 지금 30, 40대에 네? 100살 넘게 살아요. 사고만 안 당하면. 뭐 물론 미래는 모르지만 지금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부터 뭐 80년 더 산다고 생각하면은 네? 나 130살이고 애기는 100살이에요. 뭘 누가 누굴 증여해. 일단은 자기가 잘 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일단 뭐 가족 걱정, 뭐 친구 걱정,
회사 걱정, 나라 걱정, 물론 많은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걱정이 너무 많아요. 서로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만나면, 뭐, 이거 진짜 맞잖아요.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뭐 야위었어? 내 지금. 뭐 요새 뭐 좋은 일 있어? 얼굴 좋아 보인다? 얼굴에 딱 엄청 관심을 가져요. 자기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뭐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ASAP로, as soon as possible로, 먼저 집부터 어떻게 하세요? 집부터 사세요. 실수요 아닙니까? 실거주 아닙니까? 애기도 있고. 그럼 지금 전세나 전월세로 사신다는 건데, 그러면 거주의 안정성이 담보가 안 되잖아요. 거주의 안정성이 담보가 안 되는데, 애기가 2천만 원 주식 들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 막 전학 가고 막 이런 리스크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도 그런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물론 뭐 다 과거 얘기에 사실은 양가 부모님께 도움을 거의 못 받고, 네, 그쵸. 뭐, 그러니까 상대 친구들은 뭐 이렇게 집도 사고, 순자산 뭐 얼마 점프 뛰고, 그렇겠죠. 지금 30대 후반이시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만약에 친구들 여자라고 보면은, 사회생활의 출발을 거의 한 십몇 년 전에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결혼할 때쯤 돼가지고, 뭐, 무리해서 대출로 시작을 했더라도 지금 보면은 인플레 때문에 자산가치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겁니다, 이거. 자, 내일 구글에 쳐보세요. 이게 말, 이 말 가림막이 있어요. 경주마들 옆을 가리거든요? 일단 이거를 사세요. 진짜 사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걸 장착을 하시라는 거예요, 멘탈에. 딱 멘탈을 장착을 하고, 옆을 보지 마. SNS도 하지 마요. 제 블로그도 들어오지만 당분간은 SNS도 하지 마요. 그냥 남에 대한 신경을 꺼버리세요. 그런 다음에 우선은 지금 뭐 미국 주식도 좋고 모두 좋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진짜 실거주 한 채를 사야 된다. 실거주 한 채 사시고 당신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일단은 금융자산을 좀 갖고 있고 실거주 한 채 플러스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나중에 생각해보자. 그 나중에 저랑 다시 대화해보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써놨어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나 연금 주식, 뭐 예를 들어서 뭐 AT&T 이러한 미국 주식이 한 5억 원 정도 들고 있거나, 그래서 연 배당이 한 2,500에서 3,000만 원 나와요. 아니면 올림픽 선수촌 하나가 있어, 내가 부모님이 그런 경우에 증여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증여를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마음은 10분 이해하는데 더욱 독해져야 된다니까요. 왜냐, 제 결론은 이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보다 나은 자식은 이제 나오기가 힘들어요. 물론 얘가 진짜 DNA적으로 엄청난 포텐을 갖고 있었는데 딱 상황에 맞아가지고 착착착 될 수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성장이 더 이상 고도 성장 베트남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베트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룰이 고착화돼 있고, 자 일단 본인부터 열심히 등기 치시고 좋은 주식을 모아가세요. 그 다음에 배당도 나오고 시세차익 좀 누리시다 보면은 그 다음 수가 분명히 생각이 납니다. 제가 힐링 캠프 안 찍고요. 저는 뭐 구독자 뭐 증가 뭐 미미해도 되고요. 힐링 캠프 안 찍는데 제가 나중에 아들이 한 뭐 초등학생 돼서 이거 볼 때 아빠가 이게 듣기 좋은 말 했는데 이게 다 개소리였다 이런 소리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듣기 싫더라도 6개월 뒤, 1년 뒤, 뭐 5년 뒤, 10년 뒤에 봤을 때 아 진짜 저 사람 뼈 아픈데 괜찮은 소리 했다. 전 이렇게 남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잘 되시고요. 자식 걱정하지 말자. 일단 본인 걱정을 하자로 제가 끝맺음 하겠습니다. 그래도 애기는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서적으로는 잘,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정서적으로는 잘 해주지만 금전적으로는 좀 더 이제 야수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어머니지만 독해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또 여성분들 강하잖아요. 강한 그 이 멘탈의 소유자입니다. 더욱더 독해지셔가지고 자본주의에서도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4시 38분에 잠을 주무세요. 너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잠을 많이 자야 됩니다. 제 주변에서 투자 잘하는 친구들 잠을 많이 자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자고 있어요. 그 핑계로. 네. 자, 여러분들 또 뵙겠습니다. 질문 주시고 좋은 의견 주시고 또 뵙겠습니다. 안녕. 자본.